우리 인생의 진짜 전성기인 60대. 이 은퇴 이후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준비할 게 너무도 많습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내 개의 받침대가 우리 인생을 튼튼하게 떡하니 받치고 있어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 내게 받침대란 바로 원만한 인간관계, 꿈과 비전,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안정입니다. 이 네 개의 받침대 중 어느 것 하나가 삐그덕거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우리의 인생 후반전이 기대와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고단하고 힘든 나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60대가 되기 전에, 즉 본격적인 은퇴 생활에 돌입하기 이전에 토대를 탄탄하게 다져야 하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60대 이후 행복을 다지는 절대적인 금전 관리 절대 법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노후를 떠받치는 네 개의 받침대 중 많은 분들이 제일 노심초사하는 것이 바로 노후 생활자금이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는 돈에 대한 개념이 젊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져야 노후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은퇴 전문가가 제안하는 풍요로운 노후 금전 관리 법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보시면서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것. 나이 들면서 점점 이상하게 집안 구석구석에 물건이 쌓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면 별의별 물건들이 많이 있었듯이 말이죠. 이게 다 나이 들어서 물건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면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또 조금만 놔두면 가족 중에 누구라도 그한 명이 꼭쓸것 같다는 생각에 버리질 못하죠. 내 아들, 딸이 아니라면 손자, 손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50대부터는 집안의 불필요한 것들을 대폭 정리해서 우리 인생을 다운사이징, 즉 군더더기 없애고 생활을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간촐하고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물건과 쓸모없는 물건들은 아주 굳게 마음먹고 처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필요 없는 물건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기준을 하나 정해드려 보겠습니다. 적어도 지난 5년간 한 번도 꺼내 쓰지 않은 물건이 있다면 그건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그것들부터 일단 버리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금전 관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활을 간촐하고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면 충동적으로 새 물건을 사서 들여놓는 습관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TV 홈쇼핑이 있습니다. 사람 심리를 이용해서 아주 충동 구매를 부르는 마술을 부리는 것이 바로 홈쇼핑이죠. 제일 보면 안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 50대 이후에는 생활 수준을 높이지 않는 것. 50대는 가정경제 수입의 최고점을 찍는 시기입니다. 50대 직장인이 은퇴 전까지 그 회사에서 보내는 기간이 아마도 경제적으로 제일 여유로운 시기일 겁니다. 직급도 많이 올라갔을 테니까 말이죠. 또 바로 이 기간이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그 기간과 맞물립니다. 외식도 잦아지고 모임도 많아지고 레저, 생활에 적잖이 돈이 들어가죠. 품위 유지비가 든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에서 골프 한번 치러 나가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한번 올라간 생활 수준이 다시 내려가기란 좀채 쉽지 않습니다. 올라간 생활 수준을 내리려면 일단 몸이 불편해지고 또 왠지 심리적으로 옹색해진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지금 내 나이에 그것까지 아끼고 살아야 되나라는 이런 기분이 듭니다. 몸에 배워버린 습성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50대의 생활 수준을 높여놓으면 은퇴 후 생활이 아주 고달퍼진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세 번째, 취미를 위한 소비에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 연금이 매월 꼬박꼬박 나오고 뭐 목돈으로 받아놓은 퇴직금이 있다고 해도 아무래도 은퇴 이후에는 전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좀 긴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자금을 갖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죠.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는 비용이 좀 들더라도 과감하게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허투루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는 식으로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취미 생활하다 보면 꽂히는 물건들이 있죠. 좋은 브랜드를 보면 이런 물건 한번 갖고 싶다는 그 강렬한 로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 못 사서 마음 졸이고 기운 빠지고 그러느니 멋지게 한번 지르는 겁니다. 그 정도는 열심히 살아온 자신에게 선물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리고 나서 다른 것에는 성직자처럼 검소하게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만 그렇게 한번 지르는 겁니다. 마음 바뀌어서 또 지르고 또 지르면 안 되죠. 자기가 진정 좋아하는 것에 사치를 부려볼 수 있다면 노후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명보험. 의료보험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기. 50대에 들어서면 생명보험, 의료보험 등을 23년 만에 한 번씩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들었던 보험을 깨고 언제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는지 알아보면 대부분 새로운 보험 영업사원을 만나게 될 때죠. 지인의 소개로 보험 영업사원이 찾아오면 완곡하게 거절하는 뜻으로 이미 가입된 보험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보험사원은 물러서지 않고 지금 가입된 보험이 우리에게 정말로 적합한지 객관적으로 아주 힘주어 얘기해 살펴봐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발목을 잡히게 된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50대가 넘으면 금융 문맹에서 벗어날 수 있게 공부도 열심히 해서 보험 영업사원 말만 믿고 원금 손해보면서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23년마다 새로 나온 보험 상품과 비교해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똑똑하게 보험을 갈아타는 것도 은퇴 생활에 필요한 덕목이죠.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외상을 부추기는 게 바로 신용카드겠습니다. 돈으로 사람 차별을 많이 하는 그 대한민국에서 사람 가리지 않고 제일 인심 후한 게 신용카드죠. 신용카드에 VIP라고 딱 찍혀 나오면 금융권으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는구나 하는 우쭐해지기도 하고 신용한도 늘려준다는 메시지를 받으면 괜히 기분도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모두 아시다시피 이게 다 우리 돈 빼먹겠다는 속셈입니다. 한도를 늘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기분 좋아할 게 아니라 먼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신용카드가 없다면 우리의 충동 구매도 많이 줄어들겠죠.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당장 돈이 없어도 일단 사고 보게 됩니다. 계획적인 구매가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가의 물건은 현금으로 주고 산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면 좋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하면 값 나가는 물건을 사고 싶을 때 한두 번이라도 더 깊게 고민하게 되고 결정할 수 있을 테니까 허투루 돈을 쓰는 그런 충동 구매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정기적으로 부부가 함께 가계부 점검 회의를 하기. 이것도 우리가 보험, 상품 공부하는 것만큼 어렵겠습니다. 은퇴 후 할 일 없어진 남편이 아내의 가계부를 들춰보면서 잔소리가 시작되고 아내는 이로 인해 생각지도 않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지만 그런 잘못을 찾아내고 들추는 식의 가계부 검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본의 경제 주간지 니케이머니가 노후가 불안하다는 사람들과 불안하지 않다는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해봤더니 가장 큰 차이점은 노후 생계비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느냐의 그 여부인 것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대로 은퇴 후에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막연함 때문에 불안해지는 것이고 재산해본 사람들은 생활자금의 그 수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은 노후에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고 얼마나 생활비가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고 있으면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춰 어떤 방식으로든 금전적이나 마음의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많이 줄어드는 게 되는 거죠. 따라서 50대에 접어들면 부부가 적어도 1년에 한두 번은 가계부 회의를 여러 노후 자금 계획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부부가 함께 노후 자금 계획을 분명하게 파악해두는 거죠. 이런 회의를 하다 보면 노후 자금 계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해지고 또 부부가 함께 어떻게 준비해 갈지 어떻게 해결 방향이 있는지 방향성도 분명해지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부부 사이가 꽤 좋아야겠죠. 여차하면 싸우기 십상인데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는 주말뿐 아니라 평일도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쟁걸음으로 60대 인생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